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받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이 전쟁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욕하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며 블레셋 군사를 향하여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군들을 가서 단번에 내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송을 들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를 대적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을 쳤던 다윗일지라도 이와 같이 다윗이 한순간에 저가 블레셋을 도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했다. 육신의 생각을 순간 하는 순간에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택한 것이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해진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도 다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만약에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한 교회의 지도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자기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들도 자기의 사람들도 자기의 양떼들도 다 그와 같이 성령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거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 그 성도님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어떡할 것이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거짓 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13절로부터 세 종류의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래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땐 무엇을 하면 돼요? 무조건 누가 뭐 이단이라고 한다고 같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생각에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영을 분별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거짓 영들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영들이 거짓 복음을 참 복음인 것처럼 만들고 참 복음인 것을 거짓 복음처럼 만들어 버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잘 분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4절에 분명히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라는 말씀. 13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면 오직 영의 일을 알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자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젖으로 먹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아직도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육신의 것이 있어서 육신의 것을 따르면서 영적인 것도 조금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죠.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서 공부를 했다. 뭔가의 어떤 소속에 속해서 그 무리를 힘입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하였다면 아무 것에도 판단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요.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아직은 어려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내가 피하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 길로 간 바람에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아기스 왕의 약속이 뭔가 그것이 2절이에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다윗은 이미 아기스한테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자기가 죽이고 미웠던 그 블레셋을 이제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 하는 지금 다윗의 입장.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서 그에게 순종함을 받으면 그의 종이 되어져서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그를 따라서 그에게 순종할 일이 생기고 생기고 더 생겨서 더욱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작은 것에도 육신의 생각에 우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블레셋에게 가서 그냥 피해만 있을 줄 알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가 속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나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바디가드를 삼는다는 거예요. 아기스 블레셋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는다는 거는 바로 그와 함께 하면서 그가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한테 월십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왜 경배를 하냐면 그들이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는 대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받아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들은 약속대로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얻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은 오직 무엇만 생각하는 사람이며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내가 작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를 타협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에 속고 속아서 나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랬고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다 보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그의 제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윗이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질 위기에 놓인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의 권세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얻었어요. 부귀를 얻었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만약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만약 성령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은 곧 사단을 높이고 사단의 권세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은 작은 것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떠했느냐. 사울이 역시 그가 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자였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죽이지 않냐고 그 육신의 어떤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은 건 이미 사무엘상 2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사무엘상 28장 3절에 기록한 것은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와 같은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믿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어요. 이와 같이 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울을 대적하고자 수넴에 진을 쳤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지만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니까 수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 더 하나 뭐가 있어요? 다윗이 또한 그의 무리와 함께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다윗에게 주려고 한 경험이 사무엘상 24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전쟁에서 블레셋도 군사가 많아서 두려운데 거기에 또한 다윗이 거기에 있으니 분명히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붐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 이미 나누었었죠. 그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완전히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사망 권세 앞에 놓여서 그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은 여호와 앞에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호와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버렸기 때문에 어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옆에 뭘 본다 그러고 꿈을 꿨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비교가 돼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탁 그렇게 꿈으로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선지자를 보내거나 예언하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그렇게 다 해주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어떤 때는 잠잠하십니다. 잠잠히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발람을 기억하십니까? 발람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부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는 어떠한 기도를 받았어요? 가라는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두 번째 가라고 말씀을 받은 건 오히려 받지 않으니만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도 했겠지만 그 기근을 허락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심이느냐라는 거죠.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차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 여호와는 유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족속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이와 같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뭔가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육체로 열심히 뜁니까?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절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은 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그 가둠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 가둠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여호와 앞에 나온 것도 뭔가 지금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두렵고 떨리면서 여호와의 어떤 음성을 들여서 혹시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 그 길을 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뒤에는 딴 생각이 있어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리라. 절대 기도응답 안 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을 주권의 주님, 단 한 번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분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행한 것과 같이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으니까 예언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치고 예언해 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도 갑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왜 그 사람이 혼미한 심령이 되었어요? 육체 생각이 그 머리에 꽉 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다 내쫓았던 신접한 사람을 다시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죄는 무슨 죄예요? 불순종한 죄가 바로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그 완고한 심령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 지배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주님이 나의 주시라면 주님 말씀하셨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되는 거예요. 쉬라. 쉬면 되는 거죠. 구하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말씀 위에 내가 서게 되고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 세상 물로부터. 세상 법칙, 세상의 어떤 가르침, 세상의 망령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위에 설 수 있게끔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풍랑이 일었어요. 사단이 네가 이래도 무리로 계속 있을 거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섰을 때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을 보고 베드로가 바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오라 하는 말에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들어오니 결국은 물에 빠지는 자가 되어졌어요. 주님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윗도 뭐 했어요? 믿음이 연약함으로 의심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신 여호와가 다윗을 지켜줄 것을 의심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밑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성령의 원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사의 원수가 되어지는 자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은 그 신잡한 자를 다 내쫓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가 육신의 생각을 붙잡는 그 순간에 결국은 자기가 내쫓았던 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걸 찾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으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육신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예언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나 점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나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 믿고 구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찾아와서 그 길을 간 거거든요. 비록 환난이 오고 비록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분명히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즉 무엇을 말한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시고 세상과 구별시킨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하여서 만민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약속했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냐, 그것은 곧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며 모든 열방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그를 믿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은 뭐하게 하시고 혼미한 마음과 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줘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깐 동안 그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것,
모든 만물의 구원자는 단 한 분 여호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자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진실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겠어요. 이사야서 48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도 사울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구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에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그가 영생을 얻어요. 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구나. 구원의 단 한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고 심판할 권세까지 다 받으셨고 모든 영광을 다 그가 물려받은 단 하나의 상속자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그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오직 믿을 때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아는 자가 되어질 때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그분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 그분으로만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저 풍랑이 일어도 그저 기근이 와도 또 죽음이 눈앞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둘 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둘 다 다 이스라엘 하나는 왕이 되어진 자요 하나는 왕으로 세워질 자요.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넘겨주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약속해온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왕이다 라고 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찬송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저기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예언받지 말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잠깐 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생각이 잠깐 뭔가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난 고난에서 피한 것 같았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다 쫓아낸 사울이 결국은 그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안식, 그 평강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진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 영광의 이름, 권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